자, 안녕하십니까. 정의대박 이재원입니다. 오늘 뇌자국술, 뉴로모듈레이션이라고 하는 주제로 여러분들께 새로운 어떤 기술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저희는 이제 정신과 의사가 원장인 이제 정신건강의학과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럼 다른 정신건강의학과와의 차이점은 뭐냐? 바로 이 정량뇌파라고 하는 걸좀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병원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정량뇌파를 적극적으로 이용해서 뇌 상태를 좀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정량뇌파로 진단적인 도움을 받고 있고요. 또 뉴로모듈레이션이라고 하는 뇌자국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뇌자국술로 치료적인 도움을 받고 있는. 그래서 조금 더 어떤 장비라든지 기계라든지 좀 객관화된 이런 형태의 진단, 치료, 장비가 이용이 되는 이런 점이 이 집이나 이 조금 다른 기존의 정신과와 다른 특징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다른 곳에서도 정량뇌파나 뉴로모듈레이션을 하는 병원은 있어요. 그러나 이제 저희 이지브레인에서는 이거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진단과 치료에 이제 이용하고 있는 병원인 거죠. 닙스라고 하는 거는 수술을 하지 않는 뇌를 자극하는, 수술을 하지 않으면서 뇌를 자극하는 이런 자극 시술이다라고 이제 하는 거고요. 이 뉴로모듈레이션이라고 하는 의미는 모듈레이션 하면은 뭔가를 조절한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신경을 조절한다. 신경 조절하는 기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은 거의 비슷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비침습적 뇌자국술의 가장 대표적인 게 TDCS라고 하는 직류자국술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머리에 이렇게 양극과 음극에 전극을 설치를 해서 이제 치료하는 방법. 또 TMS라고 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자기장 펄스를 이용해서 치료를 하는 방법. 그래서 이두 가지가 이지브레인에서 대표적으로 이제 시행이 되고 있는 비침습적 뇌자국술에 해당이 돼요. 자, 먼저 저희 이지브레인에서 사용되고 있는 장비를 간단하게 소개를 시켜드리면, 이 리메드라고 하는 우리나라 회사예요. 이 회사에서 나온 RTMS 장비를 이용하는 병원이 있습니다. 이 자기장 펄스가 뇌 안으로 들어가서 신경세포들에게 자극을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뇌의 기능을 좀 좋아지게 만드는 이런 효과를 보이게 됩니다. 직류자국술, TDCS라고 하는 기술의 역사를 보시면, 옛날 고대 사람들이 전기를 발생시키는 어류를 머리에 이제 쓸수 있게 해서 정신질환을 치료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기를 이용해서 정신질환을 치료하고자 하는 노력은 아주 오래전부터 시작이 되었던 거죠. 100년 전쯤부터 이렇게 이제 뇌에 생기는 어떤 문제들을 직류전기를 이용을 해서 치료를 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실제적으로 질환의 치료에 이제 이용이 되게 된건 TDCS가 1960년대 연구가 계속되어 오다가 1960년대에 약한 전류를 흘려주는 직류자국술이 우울증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게 알려지게 된 거죠. 그 전까지는 전기 경련 치료라고 해서 경련을 일부러 만들어내는 거예요, 전기로. 그래서 경련을 일으켜서 치료하는 형태의 ECT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이거는 사실상 경련의 효과이지 이 전류를 흘려준 거에 대한 효과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약한 전류를 흘려줘서 뇌를 치료했던 이런 것들은 이 TDCS라는 게 거의 처음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1960년도에 우울증 치료 효과가 밝혀지게 되었고. 근데 그 이후에 왜 오랫동안 이제 개발이 되지 않고 발전이 되지 않았었느냐? 그 이유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추측하기로 이 1960년대 하면은 또
약물도 굉장히 많이 개발이 돼서 나왔던 때거든요. 그래서 쉽게 이제 복용해서 치료할 수 있는 약물이 약간 좀 대세가 되는 이런 시기가 1960년대쯤부터 왔어요. 그래서 약물의 발달에 조금 이제 밀렸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1990년도에 이제 TMS라고 하는 치료가 나오게 되었어요. 이제 자기장을 이용을 해서 자기장 펄스를 줘서 뇌를 치료하는 기술이 나오게 되면서 먼저 우울증의 치료 효과가 인정을 받게 됐죠. 예, 그렇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뉴로모듈레이션의 어떤 이제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TMS가 이렇게 치료적으로 이용이 되게 되면서 이 TDCS라고 하는 기술도 막 연구 개발이 되기 시작을 해서 최근에는 이 DCS와 TMS가 굉장히 오래전에 전부터 개발이 된 이런 치료임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최근에 와서 다양한 우울증이라든지 기억력 장애, 중독, 그리고 치매와 같은 여러 가지 병에 치료도구로서 이용이 이제 시작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뉴로모듈레이션과 약물이 그러면은 어떻게 다르냐, 이거를 굉장히 궁금해 하세요. 이 뉴로모듈레이션과 약물은 상당히 다른데요. 밑에 있는 좀 어려운 표를 이해를 하시면은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뇌를, 분해를 해보면, 뇌 안에는 이렇게 신경세포가 있는 곳이 있고요. 그 안에는 또 유전자가 있을 거고, 이렇게 다양한 어떤 영역으로 이제 나눠볼 수가 있을 텐데요. 그래서 약물 치료는 대부분 신경세포가 갖고 있는 연접, 그래서 시냅스라고 하는 이곳에 있는 신경전달 물질에 작용하는 약들이 대부분 우울증 치료제라든지 이런 정신과 치료제들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신경세포에 작용하기 때문에 여기서 좋아진 게요 다음 단계 또 다음 단계 이렇게 다음 단계로 영향을 미쳐서 결국은 우울 증상이 이제 개선되기까지 시간이 좀 걸리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이 뉴로모듈레이션이라고 하는 방법은 여기 TMS도 있고 DCS도 있죠? 이 뉴로모듈레이션이라고 하는 방법은 신경세포 단위가 아닌 조금 더 윗단계, 네트워크 수준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뇌 영역 간 연결에 영향을 주게 된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약물 치료와 뉴로모듈레이션 치료는 뇌에 작용하는 영역 자체가 다릅니다. 약물은 신경세포, 또 뉴로모듈레이션은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에 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뉴로모듈레이션이 얻을 수 있는 장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좀 위쪽 레벨에 작용을 하기 때문에 뉴로모듈레이션은 치료 효과가 비교적 빨리 나타나게 됩니다. 치료 효과가 비교적 빨리 나타나게 되고. 단점으로는 치료 효과 유지가 오래 안 된다는 게한 가지 단점이죠. 그래서 현재 이 뉴로모듈레이션은 가장 좋은 거는 약을 쓸수 없는 케이스인 경우에 만약에 간이라든지 콩팥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나 안 좋아져서 양약을 제대로 소화할 수 없는 이런 상태가 되었을 때이 뉴로모듈레이션을 약을 안 쓰는 그 대안의 방법으로 시도를 해볼 수가 있고요. 또 약을 쓸수 없는 다양한 경우, 뭐 임신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도 임신 중에 치료를 이 뉴로모듈레이션으로 이어간다든지 하는 방법을 쓸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 방법은 약을 통해서 충분히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증상이 충분히 개선이 되지 않을 때이 뉴로모듈레이션이라고 하는 방법을 더해서 그래서 한 군데를 공략하는 것보다는 두 군데를 공략하는 게좀더 강해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치료 효과가 약할 때 쓰는 방법도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약물을 너무 많이 써야 충분한 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쓰고 있는 약물을 좀 줄이거나 좀 빼거나 그 부족한 효과를 메꿔주기 위한 방법으로 이 뉴로모듈레이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약물 치료와 또 잠깐 비교를 한다면 경두개, 자기자극술, 직유자극술 이런 것들은
두피의 불편감 정도만 있지 다른 부분에 어떤 이상을 주지 않아요. 근데 약물치료는 약이 뇌만 가는 게 아니라 전신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우울증 치료제 같은 경우에도 위장관계 부작용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죠. 위장장애, 뭐 체중의 증가, 성기능 장애, 부역감, 피곤감 이렇게 다양한 부작용들이 있게 되죠. 그래서 부작용 측면에서는 훨씬 더 유리한 게 이런 뉴로모듈레이션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뉴로모듈레이션이라고 하는 방법을 나눠본다면 영어로 돼 있어서 조금 죄송한데 이쪽에 있는 방법이 비수술적 방법이고요. 이쪽에 있는 방법이 수술적 방법이에요. 다 수술하는 방법. 분명한 병과 그 병의 원인이 좀 분명할 때그 부분에 수술을 해서 우리가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침습적 뇌자극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은 이거는 이제 열외로 하고 비침습적인 방법을 보게 되면 이 비침습적인 방법도 말초신경에 자극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TNS라고 하는 앞부분에 나왔던 방법. 그러나 이 말초신경을 자극해서 거꾸로 말초신경에서 중추신경 쪽으로 쭉 가게 하는 이 방법은 사실은 우리가 어떤 위치를 조정할 수도 없고요. 우리가 뭐 전두엽이 이상이 있다 아니면 측두엽이 이상이 있다 어느 이상이 있는 부분을 직접 치료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신경세포를 따라 뇌간이라고 하는 뇌에 굉장히 깊숙한 곳에 자극이 전해져서 그 이후로는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수 없다라는 단점이 있죠. 그리고 우리가 뭐 전두엽이 안 좋던, 후두엽이 안 좋던, 측두엽이 안 좋던 이 방법은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방법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주로 집에서 뭔가 치료하는 방법, 홈케어, 집에서 치료하는 이런 방식으로 또 상당히 오랜 시간 자극을 또 받아야 됩니다. 뭐 4시간이라든지 6시간이라든지 8시간이라든지 이렇게 집에서 남는 시간 할수 있는 이런 형태로 장비들이 개발이 되어 나오고 있죠. 자, 이거 이외에 중추신경에 작용하는 방법으로는 패시브한 방법도 있어요. 브레인 웨이브 인트레인먼트라고 하는 이런 현상. 이게 MC 스퀘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뇌가 갖고 있는 감각기를 이용을 해서 뇌에 영향을 주는 이런 치료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치료 방법으로 이제 선택이 되기도 조금 약하고요. 안전하지만 좀 약해서 어떤 질환의 치료에 이용이 되기에는 조금 제한점이 있는 이런 방법이고요. 중추신경에 직접 자극하는 방법으로 여기 이제 TDCS, RTMS 이 방법이 사실은 가장 적당합니다. 가장 적당한 방법. 그래서 우리가 전두엽이 이상이 있다면 전두엽에다가 이런 시술을 하게 되고 측두엽에 이상이 있다면 측두엽에다가 이런 시술을 하게 되고 이렇게 우리가 갖고 있는 병이 지금 뇌의 어느 부위에 이상이 있는지에 따라서 위치를 바꿔가면서 치료를 할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전문의가 뇌 상태를 뇌파로 판단을 하고 아, 이분은 전두엽 또는 측두엽이 어떤 이상이 있는 것 같다라고 판단이 내려지면 이 DCS나 TMS를 어떤 방식으로 치료를 해놓으면 가장 적당하겠다. 이런 의학적인 판단을 해서 병원에서 이제 시술을 하는 이런 게, 이렇게 뇌에 작용하는, 비침습적 뇌자극술 중에 TDCS, RTMS라고 하는 게 가장 적합한 이런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어떤 방법을 조금 더 다른 방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자면, 과거에 약안 쓰고 계속 상담하면서 치료하는 거, 이거 옛날부터 있었어요. 지금도 있죠. 지금도 다양한 상담 센터라든지 이런 곳이 심리 센터 이런 곳에서 상담을 하고 있죠. 저희 병원에서도 저도 심리 상담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담을 통해서 불편감을 있는 부분들을 좀 도움을 주는 이런 상담이 있는데 요걸로만 좀 부족하니까 약물이 등장하게 됐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1950년대, 60년대, 70년대 이때쯤이
굉장히 약물에 대한 개발이나 발달이 굉장히 급속하게 이루어졌던 시기예요. 자, 그래서 상담도 하고 약물로 치료도 하고 이러면서 치료의 효과를 점점 더 올렸는데, 우리가 약물 치료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원하는, 나는 지금 전두엽이 조금 더 뭔가 어떤 변화를 주고 싶은데, 아니면 측두엽에 조금 더 변화를 주고 싶은데, 이럴 때 약은 그런 어떤 특정 영역에만 작용하는 약들은 사실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특정 영역을 자극할 수 있는 형태의 뇌자극술이 나오게 된 거예요. 정신과 영역에서도 이 모든 방법들, 상담 치료, 약물 치료, 또 국소적인 뇌 이상을 교정하는 뇌 시술, 이세 가지 형태의 치료가 모두 다 갖춰지게 되는 거죠. 그게 결국 지금 이제 스타트를 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지금까지 뉴로모듈레이션에 대해서 이제 기술들, 뭐 역사라든지 종류, 다양한 방법, 이 뉴로모듈레이션이라고 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냐까지 해서 쭉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뉴로모듈레이션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신 분들이 많이 있어서 이 영상을 준비를 하게 되었고요. 궁금하셨던 분한테 많은 좀 해답을 드릴 수 있는 이런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